펀치킹 떴다고? 저 이번건 포기할게요. 솔직히 뭐 불가능해요.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17시간 밤샜습니다. 제가 11일 동안 재획을 해서 6차를 루인 스톤 빼고 이제 인피 30에 리스토어 28. 그래서 환산은 이제 아이템 환산에서 회사 때문에 1200 정도 빠진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펀치킹 1등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19점 차입니다. 근데 빡세네요. 오늘 일단 마지막 날 되게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1등을 못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픈하고 보여드릴게요. 노도핑입니다. 뭔가 일필 같은 게 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 여축을 안 썼네, 내가. 아, 이게 밤새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하나가 삐끗하면 그럼 나머지 스킬이 다 밀려요. 리레 스위칭 후 그 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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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벌 씨 뭐야?
그렇죠. 맞았다. 와, 실전 때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실전 때가 왜 이러지? 아니 실전도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자. 맞잖아. 아, 나 이거 개망했다. 뭐가 문제지? 졸려서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돼. 일단 잠을 자고 와야 돼, 일단. 어? 씨발, 졸라 비싸네, 씨. 이 남자 진심이다. 저도 진심으로 도전해보고 후회합시다. 저거 공자님? 후니님이 레인보우 주신다고 하셨다고? 아이고 뭐야 이거. 여러분 나 안녕하세요 멋진 형님들. 도전하는 좀 자고 일어나가지고 방송 보심 초기화 됐어요. 아, 또 날렸네. 하... 아, 씨바 닉네임 파니요로 버거야겠다. 야, 여기 펀치킹 하는 사람 다 모였다. 북극곰 하나로 뭉친. 나는 근데 이런 북극이랑 폭죽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 그 스카니아에 그 오늘 폭죽 10개짜리 1500억에 팔렸어요. 어떤 호구 새끼가 샀더라고요. 나잖아?
잘했는데 아깝다. 끝! 그래도 열심히 했다 오늘! 몇 점 차이냐? 25점 차이. 와 까비. 자 여러분들 비록 2등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11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풀재획해서 그래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아 뭐 내년에는 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